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손태진, 서울대 성악과 크로스오버 가수 된 계기? 군악대 성악병 복무 경험, N-INSA-FREE. JTBC 팬텀싱어 초대 우승팀 포르테 디콰트로 멤버 손태진은 4월 2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솔로 EP의 두 번째 음반 더 프레센트 터데이즈 더 프레젠트 투데이즈를 공개한다. 지난해 발매된 첫 번째 음반 더 프레센트의 더 타임 더 프레젠트의 더 타임 다음으로 선보이는 더 프레센트에는 타이틀곡 오늘과 로만 기타 로망 기타 마중 여름 공원 등 총 4곡이 수록된다. 그중 오늘 작사는 같은 소속사 19 김이나 작사가가 맡아 발매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최근 뉴스N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손태진은 꼭 출연해 보고 싶은 음악 프로그램으로 JTBC 비긴어게인을 꼽았다. 손태진은 항상 보면서 꼭 한번 나가고 싶다 고 생각했던 음악 프로그램은 비긴어게인이다. 멋진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고 즐거울 것 같다. 또 음악적으로 배울 점도 많을 것 같다. 화음도 잘 넣고 여행도 좋아하고 외국어도 구사할 수 있으니 그런 요소들이 팀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홀로 생각해봤다. 기회만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가 약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가수가 공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수많은 뮤지션들이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관객과 소통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손태진은 코로나19라는 가수에게 재난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처음 코로나19를 맞닥뜨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듯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가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기회들이 모두 없어지다 보니 혼자서라도 무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로 집에 음향 장비를 구매해서 커버 녹음도 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분들과 소통하며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팬분들과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저에게 또 다른 원동력이 됐고 그 힘으로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손태진은 크로스오버 음악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 군악대에서 성악병으로 복무했다. 그때 처음으로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보면서 크로스오버 음악에 대한 매력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 어떤 장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전역하고 나서도 그룹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이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마주하게 됐고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으로 작사, 작곡에 참여해 직접 프로듀싱한 앨범을 발매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손태진은 작곡과 프로듀싱에는 관심이 많다. 2022년 목표 중 하나가 작곡과 피아노를 공부하는 거다. 부족하겠지만 저 역시 제 첫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손태진은 노래할 때 발음이 정확하다는 호평에 대해 아무래도 노래는 가사 전달이 명확해야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도 항상 무엇보다 발음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 그런 노력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 감사하다. 제가 성악을 전공하고 또 외국어가 익숙하다 보니 그런 요소가 뭉쳐 저만의 장점이 되지 않았나 라며 뿌듯한 마음을 표현했다. 포르테 디콰트로 멤버들과 함께하는 팀 활동과 솔로 활동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손태진은 팀에서는 4명이 같이 노래를 하다 보니 하모니의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서로 더 의지하고 맞춰 나가고 있다. 그만큼 팀 활동은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반면 솔로 활동은 오롯이 혼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해서 팀으로 활동할 때보다 힘든 점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또 새로운 음악에 도전해보고 팀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손태진이 꼭 도전해보고 싶은 음악은 OST라고. 손태진은 클래식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음악 장르를 다 좋아한다. 그 중에서 외국어를 구사하는 장점을 살려 올드 팝송, 디즈니 OST, 재즈를 즐겨 부른다. 기회가 된다면 드라마나 영화 OST에 꼭 한번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태진은 과분한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한 마음 변치 않고 더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또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항상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사랑합니다라고 늘 힘이 되어주는 팬들에 대한 애정을 한껏 드러냈다. 그동안의 손태진은 오는 14일 더 프레젠트 투데이즈, 더 프레센트 터데이즈를 발매하고 자신의 첫 번째 솔로 EP를 완성한다. 지난해 11월 더 프레젠트의 더 타임, 더 프레센트의 더 타임 1 선보이며 유니크한 음악 세계관의 포문을 연 손태진이 더 프레젠트 투데이즈와 함께 리스너들의 듣는 즐거움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완성형 음반 준비 완료. 총 2부작으로 기획된 송태진의 첫 번째 EP는 어른들을 위한 음악 동화라는 콘셉트를 갖고 있다. 이에 애터 타임 앨범에는 깊어진의 솔로 버전 및 레드벨벳 랜디와의 컬래버레이션 듀엣 버전과 이 세상 끝까지 통영의 달밤 등 4곡이 수록돼 따뜻한 감성을 선사했다. 투데이즈 앨범은 김이나 작사가가 참여한 타이틀곡 오늘과 로망 기타, 로문 기타, 마중, 여름 공원까지 더 폭 넓은 장르와 다양한 크로스오버 음악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4곡으로 구성된다. 특히 타이틀곡 오늘, 은 송태진의 따뜻한 목소리와 김이나 작사가의 감성적인 노랫말과 어우러져 올 겨울 감성을 녹이며 리스너들의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품격 보컬의 변주 엘메이드 크로스오버 음반 더 프레젠트의 주된 매력 포인트는 손태진의 명품 목소리와 가창력이 가진 힘이다. 손태진은 특유의 울림이 있는 묵직한 보이스로 사랑과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깊이 있게 가창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번 투데이즈에 수록되는 오늘과 로망 기타의 경우 앞서 오디오 티저로 음원 일부가 공개됨과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손태진은 투데이즈 발매 후 다양한 무대에서 고품격 보이스의 진가를 들려줄 예정이다. 포르테 디콰트로에서는 베이스 파트를 맡아 멤버들과 하모니를 선보였던 송태진이 다양한 음역대를 오가며 온전한 자신만의 목소리로 완성한 곡의 기대가 높아진다. 대중성 X 예술성 다 갖춘 유니크함. 송태진의 유니크한 강점 중 하나는 대중성과 예술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데 있다. 손태진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성악가이자 2016년 JTBC 팬텀 싱어의 초대 우승팀인 포르테 디콰트로 멤버, 그리고 첫 솔로 싱글 잠든 그대를 발표한 2018년부터는 솔로 크로스오버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에 손태진은 다양한 콘서트와 프로의 명곡, 열린 음악회, 네이버 나우, 너에게 음악까지 플랫폼을 가리지 않는 활동 영역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또한 2년째 TBS EFM 스윗 랑데부 DJ로서 주말 아침을 채우며 독보적인 솔로 아티스트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애터 타임 앨범이 초도 물량 완판을 기록한 만큼 이번 투데이즈 앨범을 통해 이어갈 흥행 기세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크로스오버계의 아이돌이라는 수식어 굳히기에 나설 송태진의 첫 번째 EP의 두 번째 음반 더 프레젠트 투데이즈는 오는 14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응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